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어? 이거 900만원짜리 계정이에요? 야, 좀손 떨린다. 900만원짜리 계정이라고, 이거? 진짜 대단하시네. 자, 요거 끝나면 있는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이거 끝나면 이 계정에 대한 터치를 안할 거예요. 로그인도 그냥 했어. 그러니까 잘 받아가시고, 그리고 로그인하신 다음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계정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거 타츠마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타츠마키가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작! 캄니! 다! 가자, 얘들아. 이왕 하는 거 좋은 결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판치로 갈게요. 아, SR이네. 흐흥. 먹잇감이 왔다? 아, 씨, 모기 극혐인데. 씨, 어떡하냐. 자, 다시 10회. 와, 900만원짜리 계정, 씨. 야, 900만원짜리 계정 개쩐다. 아, 씨, 안 나온다. 900만원짜리 계정에서 안 나온다. 히어로를 모두 섬멸하면 지상은 우리의 것이 된다. 아, 천공왕이다.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진짜 구장님 미안해요, 진짜. 아, 타츠마키 꼭 뽑아주고 싶다. 아, 씨. 아, 미치. 호스트타운의 괴물이라니. 타시마다, 타시마. 아, 씨. 자, 다시요. 제발. 아, 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니? 방심은 금물이야. 아, 반의 희계. 아, 씨. 어떡해! 왕츠마키. 제발, 앙츠바키! 전율의 앙츠바키! 어이씨, 이거 어떡하니, 이거? 보랏빛이 쏟아지네. 아, 다시마, 또 나왔어. 아, 총알은 7발. 어떡해? 어이씨. 아, 씨. 장황아, 미안해! 장황아, 미안해! 아, 댕똥손이네. 아, 지옥의 후부키. 아, 후부키, 씨. 수영복 후부키. 장황아, 미안해! 씨. 아, 씨, 미쳤다, 이씨. 이번에 건너뛰기를 볼게요. 아, 씨, 반해, 이게. 뭐야. 아, 자광아, 미안해. 사이타마 원판치! 와, 미쳤다, 근데. 이렇게 안 뜬다고? 와, 후캐가오! 지미킴, 무야오. 이 지미킴 내가 하는 무야오니? 지미, 내가 하는 지미킴이니?
아 미쳤다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야 씨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노란 거. 와 SSR 자체가 안 뜨는데? 아니 도대체 동제랑 타츠마키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이 뭐야? 야 미쳤다. 와 앞으로 세 발 남았다. 세 발 남았다 세 발. 와 근데 내가 이거 진짜 4개정이었으면 진짜 빡쳤을 것 같아 진짜. 거의 오늘 컴퓨터 반판았을지도 몰라. 야 지금 내가 자광이 거 대리뽑기 해주면서도 이렇게 열받는데 와 4개정이었으면 이거 진짜 던졌다. 내가 너의 살기를 못 느꼈을 것 같아? 아 이하이안 씨 와, 씨. 해머헤드. 야, 이거 미쳤다. 여기 전율의 앙치마키 딱 나왔을 때, 그때 10회를 누를게요. 동선패밀리 대장님. 앙치마키! 가자, 앙치마키! 가자, 앙치마키! 에센자 나왔다! 제발! 감히 우리 배를 얕봤겠다? 우리 배를 얕봤대! 도대체 무슨 배야 이거! 야 이거 무슨 배야! 야 이거 뭐지? 야 이 배는! 뭐야 이거? 초대すぎる 念動力を 持って すれば 重力すらも 操ることが 가능なのだ.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자갈치가 나버렸네. 아 씨 와 씨 자갈치가 나버리네. 아 미쳤다 씨. 아 씨 야 자갈치가 나버리네. 야 미쳤다 진짜. 야 아 미쳤다 진짜. 야 한 번 더. 자 마지막 열 발 쓸게요. 심지어 있는 거야. 자 강자 소환 10회 마지막. 아 마지막. 렛츠고. 아 와 최고 시청자. 자, 자 이제 편안 빠지긴 한데 자 구자강 구자강님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900만 원짜리 계정이거든요. 이게 900만 원짜리 계정이에요. 봐봐요. 아토믹 40, 보로스 40. 아슈라, 동제, 심해왕, 게르간 슈프, 소닉, 백신맨, 탱크타, 프리즈너, 지저왕, 아마이, 여기 황금볼까지 다 있어요. 진짜 타츠마키만 없어요. 타츠마키만 없는 계정이거든요. 이야. 자, 우리 구자왕님에게 모두 박수 쳐줍시다. 사과의 박수. 자, 부스, 빨리 다 구자왕님한테. 부자강님한테 다 박수 쳐주시오. 죄송합니다. 부자강님 박수. 제가 구자강님한테 덱을 그래도 조금 주제넘게 추천을 해드린다면 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뒷열 아마일 놓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연소덱 이런 거 무시하고 뭐 만약에 간다면 뭐 요렇게 해갖고 뒷열에서는 광역딜 때리고 그 동제가 앞열 때려주고 나머지는 단일딜이니까 광역딜 최대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